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릴 것 같아, 나 지금. 하리지산. 헬로, 사야. 지선. 뾰르릉. 뾰르릉. 와, 우리 엄마랑 데이트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데이트 맨날 하잖아. 어마어마해요. 진짜 바깥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는 거는 간만이다, 그치? 나 라마 방학 아쿠추마 띵갈띠 루마 자 하리니 키타클라르 운동 문저바 벚굴 벚굴 아달라 띠람 tapi 띠람 다리 sungai 띠람이니 agak beda sama 띠람 다리 laut lebih besar dan kurang amis harga juga lebih mahal 아빠 해다다 아빠 우리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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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리니 살라서 또 맛가난 하스 이 다이라 깜뿡 할라면 아쿠 그러고 코레아 다이라냐 응가 스부자르 스포르티 인도네시아 tapi 벚굴 각 수사짜리 니 다이라 양 나인 벚굴이니 빨리 해나 그때가 벚꽃 이뚜 바로 무응아 나 스카랑 우다드까 무심 벚꽃 막숭냐 하루 맛간 벚굴 역시 이런 굴이나 해산물 먹으려면 폭우로 가야지 폭우로 그렇지 망덕 폭우 이제 폭우 냄새가 술술 나는데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거의 무슨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 저희들은 지금 벚굴을 파는 식당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밖에 나왔다 매해 시가에 따라서 벚굴 가격이 달라지는데 식당에서 먹으려면 보통 5kg에 한 5만원,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밖에 바닷가 보니까 좋다 기분이 좋다 이야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었는데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마칸디 레스토랑 코리아 만화뿐 슬랄루까시 부브라팔 라우 라우 다사르 스프르티 이니 아시난 짜베니 다음 부브라팔 라우 라우 나인 와 라우 라우 이니 핫 레스토랑 시푸드 방앗 이것도 쏙쏙 빼먹는 맛이지 역시 음식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주워 먹는 맛이 있지. 이거 봐. 미니 피사우 부악 부카 띠람. 그런 역시 초장이지. 그냥 먹으려면 다 열어왔으니까 드시면 돼요. 와, 어머. 냄비부터 엄청 크다. 지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아니, 버리킨 거 먹고 맛잡이 친구도 감사합니다. 파나우디 레스토랑 양주와 띠람 까시 사릉당한 기니 예이! 손이 절대 안 내려면 착용을 줘야죠. 우와. 굴이 얼굴만 해, 얼굴만 해. 이거 입안 넘치겠는데? 이거 한 입에 뭐 먹어? 잘라 먹어야 돼. 목 막혀. 드셔보세요. 초장에 찍어가지고 듬뿍 찍어야 되겠는데? 커가지고. 근데 이거 한 입에 못 넣어. 국수 드세요, 국수? 맛있는데, 도저히 한 입에는 넣을 수가 없어.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어. 너무 부드럽고 원래 해산물은 매
오래 삶으면 좀 질겨지는 기질이 있거든. 살짝 익혀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엄마 지금 이거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번 먹어보고 지금 처음 먹는 것 같아. 자, 계속 까 먹읍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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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선해 보인다. 속이 꽉 찼어. 속이 꽉 차. 지금이 제철이거든.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이 철이야, 한철. 지금 한 달 가면 안 나와. 엄마.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젓가락으로 잘 안 찍어져. 우리 접시에 꽉 차네, 꽉 차. 젓가락으로 초장을 떠와가지고 뿌려야 되겠어. 그래, 젓가락으로 안 돼. 아파. 말을 해, 말을. 근데 넣으니까 신선한 그 해산물 향이. 그래, 부드럽고. 진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엄마 요즘 음식 먹는 것 중에 제일 화끈한데, 화끈해 그냥. 비싼 이유가 있네. 그치, 비싼 주위들 봐봐. 보통 불이 요만식 하잖아, 요만식. 근데 지금 요거 몇 배잖아. 우와. 절대 한 입에 못 넣어. 입안이 꽉 차, 밥만 들어가도. 밥 먹고 남은 건데 숟가락이 넘쳐 넘쳐. 엄마가 한 입에 먹어보려고 웬만하면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들어가. 두 입 해도 입이 꽉 차, 두 입 해. 아, 꿀! 빨리 들어오세요. 야! 두 개 먹으니까 배불러. 어떡해. 우와. 우와. 두 개 먹으니까 배불러.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그릇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나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먹어보고 처음 먹어본다니까. 잘라 먹어야 돼. 욕심내면 안 돼. 우리 입은 좀. 그리고 굴이 너무 커. 바닷물에 비해 좀 짠기가 덜하고 비린맛도 덜한 것 같아. 이게 바닷물하고 육지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부분에서 나온대. 그래서 짠기가 좀 덜한 것 같아. 그지? 요거는 요거는 좀 적어서 엄마가 한 입에 넣을 수 있겠다. 와, 굴만으로 입안이 가득 차게 먹을 수 있다니. 근데 이 굴 안에 차있는 국물도 예술이야. 원래 국물이 진짜지. 무지 무지 무지해. 껍질만 봐도 무지 무지. 진짜 얼굴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맛있다잉. 맛있다잉. 중간 중간에 고추, 고추장같이 올려먹으면 더 맛있겠네. 살면서 굴만 먹고 배가 불러본 적이 없거든? 무거워. 젓가락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릴 것 같아, 나 지금. 야이! 벚꽃 필 때쯤 되면 꼭 와가지고 벚꽃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조만 보면서. 야야야야야. 배불러도 이제 다 됐어. 한쪽에밖에 안 남았네. 승석씨 다 비었네요. 와. 우리가 타 먹었습니다. 하지만 굴만 먹고 끝낼 수는 없어. 호시대 찾으러 한번 이동을 볼까요? 이걸로 뼈 먹어. 야, 오늘 저 아리지선이랑 데이트 제대로 하네. 맛있는 벚꽃 먹고 디저트로 또 차도 마시고 바닷가 쳐다보면서 너무 좋다.
얼마 만에 외출이야. 진짜 봄바람 쐬는 느낌이 든다. 벚꽃먹으러 아빠랑 같이 올라 그랬는데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 사람들이 아빠 없냐고 나한테 궁금해 없냐고. 나왔다. 이 작지만 진한 감동을 주는 커피 아포가토. 연유라떼. 커피도 생각나고 시원한 것도 생각나고 배가 부른 거는 싫고 그래서 엄마는 이 아포가토를 좋아해. 먹자.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소식까지 내가 쏘는 거야. 맛있게 먹어. 아, 또 잊지 마. 내가 쏘는 거라는 걸. 당근 당연한 거 아니야? 달콤, 쌉쌀, 시원. 맛있지? 별로 내 취향 아니야. 아니라고? 그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지도 몰랐다니. 아까 굴 잔뜩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뭘 더 못 먹을 것 같았거든? 근데 또 이런 달달한 건 잘 들어가네. 아니! 맛있다 이것도. 근데 만약에 이거 먹을까야. 맛있어. 앞에도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사람도 적고 그래서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바닷가가 우리 집에서 5분도 안 가도 바닷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게. 아, 오늘 진짜 국물 간만에 제대로 먹었다. 비싸지만 역시 맛있어. 비싼 건 맛있어. 진짜 알짜더라. 알짜. 그치? 나는 봄날이다. 날씨도 봄날, 마음도 봄날, 입도 봄날. 어머, 너무너무 잘 먹었네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와의 데이트 어떠셨나요? 좋아요! 좋으셨나요? 행복해요! 그렇다면 소리 질러! 나 깔라우이드 블로그 응대 사마 짜베 마마 사파이 대신이야. 안녕. 하리니 하리 아빠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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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솜 치솜 뿅뿅 뿅뿅뿅뿅.